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등산의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신세계의 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측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의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신세계그룹. 갇힌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관련해 신세계 프로퍼티 측이 사업계획을 행정당국과 공유하는 복합 쇼핑몰 신한력 행정협의체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41만여 제곱미터의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스타필드와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을 지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광주 광역시는 물론 황룡강,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Y벨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며 광주, 호남을 넘어 어등산에는 신세계그룹, 전방 인신방지계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복합 쇼핑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최근 광주시와 두 번의 실무회의를 여는 등 공식 논의를 세 차례 진행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 쇼핑몰이자 문화와 예술, 여가 등의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 아래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논의했고요. 또 더 현대가 들어왔을 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경쟁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프로퍼티 측은 상생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친화공간 제공 등 3대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더 현대 측은 지역 브랜드 육성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상생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있고 대전 사례만 봐도 복합 쇼핑몰이 입점한 뒤 지역 주요 상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준공을 앞두고 지역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상생하겠다 하는 것을 자구책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지역의 숙원이었던 복합 쇼핑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보다 촘촘히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한전이 일반용 전기요금의 절반가량에 공급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마다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위약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약금 집행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 항의하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의 산수유 재배 농가의 저온 창고입니다. 허가를 받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전 직원이 찾아와 창고를 열어보더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며 6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김치 두 통이 불법이란 겁니다. 당시 5평 크기의 창고 대부분에는 이처럼 쌀과 감자가 보관돼 있었고 단속된 건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뿐이었습니다. 김치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3년 동안 김치를 넣으면 안 된다는 아무런 계도나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내보냈더라고요. 다른 농가들도 김치 등을 보관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때는 안 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한 해 한두 건 물리던 위약금은 지난해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30조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경향이 있고
한전 측에 단속 기준을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전기 사용 그 위약 사용을 했다라는 거를 하는 거지 어떤 건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근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죠 규정으로 만들기에는. 하지만 한전은 말려서 손질한 명태는 수산물이 아니라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지난해 패소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농민만 단속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겠지만 김치나 일부 가공식품, 생활사용품 등을 같이 저장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 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5,500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시가 사들인 근대 역사 공간 부동산이 파행 사태 중인 목포 시내버스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땅을 사들인 기준도 기존과는 크게 달라 더 수상합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대로변에 위치한 근대 건물만 사들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회장 가족 땅은 유독 깊숙한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며 2020년 12월 24일 사들인 부동산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현재 건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 MBC 취재 결과 목포시는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목포시 영회동 2가 1-7번 건물은 상속을 통해 이한철 회장 가족 7명에게 소유권이 나눠졌습니다. 이후 건물 지분 15분의 13은 이한철 회장의 아들에게 모두 이전됐지만 15분의 2는 여전히 이한철 회장의 형제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지분은 이한철 회장 아들 몫인 15분의 13뿐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은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매입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했었었는데 그때 지분이 안 돼. 네, 보세요 여기. 이건 나 처음 봅니다만. 공유자.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아마 아직 그때 우리가 이제 일단 협의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데도 지분 공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목포시는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자초했습니다. 그 일부 공유 지분권자와 협의나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거나 사용한다면 특정 소유권자 그 재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목포시가 45억 원을 들여 현재까지 사들인 근대 역사 공간의 부동산은 모두 10곳.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은 이처럼 모두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만 이 같은 깊은 골목길을 지나 나오는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창고 건물 역시 이한철 회장 가족 소유였습니다. 한 번에 한 필지씩 사들였던 목포시가 유독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부동산만 한꺼번에 세 필지를 매입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한철 뭐가 좋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또 지분 정리도 안 된 건물 공사를 서둘렀던 목포시. 공교롭게도 모두 목포 시내버스 업체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사들인 부동산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목포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난동을 부린 강력반 형사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카페 주인과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목포경찰서 강력팀 직원들. 아무리 퇴근한 뒤라고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난동을 부린 경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시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나?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신데 민간 가게에서 술을 드시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강력반 형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분석과 1차 조사를 마친 무안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다음에 폭력 행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그 두 가지 혐의로 뭐 송치할 예정이에요. 한편 목포경찰서는 강력반 형사 두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두 명이 동시에 직위 해제되면서 강력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형사과 강력팀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전남경찰청도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이들 강력반 형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15분쯤 나주 세지면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시내버스 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41살 승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버스 앞쪽의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농민들이 벌써부터 한해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라고들 하는데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멀리 있는 강물을 끌어오는 작업까지 시작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옥실 저수지 가장자리가 바싹 마른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밟고 드나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저수율은 0%, 수심 1m를 겨우 채웠습니다. 저수위가 0%입니다. 네, 지금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다 물에 차 있어야 정상이죠. 인근 100여 농가는 지난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안 그래도 농수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지난해 수확량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안 찼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내려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근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올해 농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영광을 비롯해 바닷가 쪽에 있는 무안과 함평, 신안 등 전남 서남부 지역들 모두 가뭄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관수로를 이용해 무안에서부터 영광까지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무안에서부터 38km를 지나서 온 영산강 물입니다. 이렇게 이곳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2만 5천 톤입니다. 바닥 보일 때는 아마 농사를 못 짓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산강 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아마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사실에 대해 비판하며 타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교육감들은 5.18 등 민주화 교육 활성화에 뜻을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이 민주노총 전 간부의 자택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담양군에 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같은 혐의로 서울중구 민주노총 사무실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기부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광주시에 접수된 고향사랑기부는 38건으로 총 기부액은 500여만 원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주 남구가 10건, 북구는 40건 등으로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건수는 30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